2020년 한 해는 참 원하시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다 못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참 아쉬우실 테지만 일단 건강하게 잘 보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네, 모두가 감사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.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셔서 다행이고 2021년 한 해에도 건강이 우선이고요. 2020년에 못다 이루신 꿈들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. 2020년 한 해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이상 파맛 이준기였습니다. 네, 여러분 화 같은 한 해 보내세요.